속보. 겨울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급증. 두 달 새 다섯 배.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8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배치기 에일리 눈물 샤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겨울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급증 두 달 새 다섯 배였습니다. 요즘 노로바이러스가 아주 비상이래요. 예, 노로바이러스가 1년 내내 뭐 발생하는 거긴 한데 주로 11월에서 4월 사이 딱 요럴 때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최근 두 달 사이 감염증 환자를 조사했는데 다섯 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베텐 유지혜 씨도 노로바이러스로 베텐 회식 참석 못했었고 이게 오염된 물이나 생선 같은 바다 음식 잘못 섭취했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뭐 굴 같은 거 먹고 많이 걸렸다 그러죠. 감염자를 통해서 전파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한번 걸리면 구토, 설사, 메스꺼움, 뭐 열도 나고 근육통도 있고 이게 몸살이랑 뭐 식중독이랑 살짝 겹친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굉장히 고생하게 됩니다. 일단 노로바이러스는 이게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할 수 있는 건 손 씻고 뭐 그런 것밖에 없죠. 화장실 변기는 뭐 문 닫고 물 내리고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먹다가 걸리면 방법이 없죠. 예. 어쨌든 추운데 베텐러들 아프지 마시고 잘못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잘못된 분들을 위한 잘못된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할 거고요.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바짝 독에 오른 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민 해결하고 정신 차리고 싶은 분들 고민 사연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노로바이러스를 조심하라고 했더니 배영은 노화바이러스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 여러분도 늙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이 가장 어릴 때예요. 예, 그 어떤 라디오에서도 보지 못했던 명쾌한 현실 상담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보내시면 돼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9782님 차로 여수 가는 중입니다. 3시간을 더 가야 되네요. 배텐 들으면서 힘냅니다. 드라이브 할 때 음악 듣는 것보다 라디오 듣는 게 더 좋네요. 여수를 3시간 정도면 지금 한 전주쯤 가고 계신가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대우동님 유럽 여행하다가 소매치기 당했어요. 무서워서 가방 지퍼에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가방째 들고 가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 하여튼 소매치기는 전 한 번도 안 당했던 걸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차량 털이를 당해서 소매치기 한 10번 당한 거 이상으로 털렸습니다.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사리님 초등 조카가 놀러와서 같이 눈오리 만들고 왔어요. 배디는 살면서 눈사람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뭐 어린 시절도 없었던 걸로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있죠. 저는 눈사람 만들면 거의 2층 정도 높이로 갑니다. 갔습니다. 우드님 템플스테이 다녀왔어요. 산속 풍경이 좋아서 정말 힐링하고 왔네요. 앞으로 종종 가려고요. 안 추우셨나요? 겨울은 어떻습니까? 템플스테이. 이게 좀 오히려 여름에는 시원할 것 같고 뭔가 운치 있을 것 같은데 겨울에는 되게 추울 것 같은 느낌인데 요즘 템플스테이는 그런 거 아닌가? 그냥 건물 안에서 하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5763님 라섹을 해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서 라디오를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오늘은 눈 통증이 좀 괜찮아서 자꾸만 핸드폰을 보게 되는데 너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이제 핸드폰을 보실 수가 있나 보네요. 뭐 그러면서 낫는 거죠 뭐. 예, 이제 거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밝은 세상 기다리고 있네요. 자, 이기쁨님 내일은 눈이 많이 온다던데 내일은 뭐 하시나요? 일합니다. 아 그리고 내일 눈이 엄청 많이 온다 그러던데 출퇴근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딱 그 시간대에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밖에 차 주차해 놓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지하 주차장에다 넣으시고 아니면 또 이제 내일 아침에 입고 가실 옷, 구두 이런 것들 챙겨 놓으신 분들은 안 미끄러지는 걸로 좀 바꾸시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쌍남자, 하체는 부실한 세다리,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다리 남자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예. 네. 새해 목표로 건강, 운동 이런 거 세운 분들 많던데 정용국 씨는 사실 굉장히 말라가지고 건강을 그렇죠. 목표로 세우시나요? 아니면 뭘로 하시나요? 저도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뛰는 게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앉아 있습니다. 뭐가 돼요 그러면? 걷는 것만 돼요? 그냥 앉아 있고 서 있고 이런 거. 네. 숨 쉬고. 운동. 네. 그런 거가 기본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냥 집에 있습니다. 네. 최대한 많이 안 먹는 게 생존. 네, 좋다. 어차피 또 많이 먹고 이러면 또 살이 찌면 다시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안 먹고 그냥 그렇죠. 앉아 있습니다. 40대가 되면은 이제 사실 운동으로 뭔가 몸을 관리한다기보다 소식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인 것 간헐적 같아요. 단식이 6개월 정도 지속돼야 됩니다. 한 달 먹고 한 달 안 먹고 예.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살찌면 솔직히 이게 빼기가 예전만큼 또 속도가 안 붙더라고요. 되게 또 늦게 빠지고 예. 힘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20, 30대까지는 운동이 뷰티의 영역이고요. 예, 40대 이후부터는 운동은 이제 재활의 영역입니다. 아, 거의 그런 거 스포츠 같아요. 영역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 진짜 없는 것 예. 같아요. 우리나라는 스포츠는 선수들만 스포츠의 영역이고 맞아, 맞아. 대부분의 운동이 뷰티 아니면 재활입니다. 그래서 40대 한 중반 넘어가니까 개인 스케줄 중에서 꼭 병원 스케줄이 하나씩 들어갔더라고요. 뭐 종합검진이 됐든 그렇죠. 뭐가 됐든 예. 참 슬픕니다. 조금씩 조금씩 약값과 예. 진료비, 치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스케줄. 살기 위해서 네. 이제 살아가는 그런 거. 특히 겨울철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미끄러지면 한 방에. 아 진짜 골로 가요. 예. 그렇죠. 한번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다치면은 그게 거의 봄 될 때까지 잘 안 낫기 때문에. 아 예. 네, 맞습니다. 병원 가면 아버님이라고 부르냐고.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닙니다. 예. 모자를 쓰고 있잖아.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야구 모자가 있잖아요. 네, 아버님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렇죠. 선 넘으셨네 이거. 주치 두세쯤은 생기는 나이. 네, 딱 그렇습니다. 주치라고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냥 자주 가는 병원이 생길 뿐이에요. 그렇죠. 집 앞에 병원. 또 오셨어요 이 정도죠.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카타르에 가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거든요. 꿀이다 꿀이야. 뭐가 꿀이에요? 아, 꿀이다. 아, 중동에 돈 벌러 가는 거죠. 예. 오일머니 벌러 가십니까? 그럼요. 예. 아 근데 뭐 일은 일인데 예. 그냥 우리는 못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인천공항 가는 자체가 벌써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까? 아 일하러 가는 거니까. 아, 억지로 간다? 누워 자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제 경기가 뭐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호텔에서 보통 이제 그 룸서비스 시켜서 음식 먹고. 그렇죠. 좋네. 아침에 조식 뷔페 먹고. 뭐가 힘들다는 얘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공부를 예. 해야죠. 공부를 해야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얼굴은 웃고 있죠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면 스케줄이 얼마나 있다 오시는 거예요? 한 달이요. 한 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결승에 간다는 가정하에 4강 이상 간다는 가정하에 한 달. 아, 그거 한 달이네. 한 달이죠. 예. 네. 네, 대한민국 이번에 우승을 꼭 할 거기 때문에. 완전 꿀이다. 뭐가 야. 꿀이에요? 완전 꿀이야. 네. 네. 목숨 걸고 중계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 잘 듣고 있겠습니다. 멘트 하나 삐끗하면은 헤엄쳐서 오거나 육로로 걸어와야 됩니다. 아, 그런데 성재 씨랑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대충 이제 중계하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예전에 크게 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예, 예. 약간 억지로 중계하는 느낌 살짝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 암흑기 몇 년 있었죠. 예. 한 4대0으로 막 이렇게 지고 있으면 그 목소리 자체가 톤이 굉장히 어색하고 약간 좀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이런 느낌. 아 실점합니다. 아, 예. 이번은 그런 일 없도록. 그때 가장 힘든데 아시아 대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진짜 대참사잖아요. 예. 그럴 순 없죠. 월드컵에서 크게 지는 것도 사실 슬픈데. 그렇지, 그렇지. 아시안 게임, 네. 아시안 컵에서 그러면 안 되죠. 오늘도 이제 네. 갔을 때 힘찬 목소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정민님, 정용국님 누군가 했는데 내 스타일이야 그분이거든요. 네. 대박 목소리가 엄청 젊으시네요. 목소리만 있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는 다 잘못됐어요. 목소리가 젊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머지는 노화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도 기억을 하시네요, 내 스타일이야. 감사합니다. 예. 네. 김미연님 고민 네. 상담하면서 사연자를 너무 패시니까 무서워서 사연을 못 보내겠어요. 에이, 일단 또 맞아봐야 예. 강해지고 이게 너무 사람들이 보통 요즘에 그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데 그런 발전이 없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만나서 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할 정도의 이제 그 그렇죠. 약간 현실을 고증한 촌철적인 예. 멘트를 한번 들어봐야 예. 강해집니다. 그렇죠. 네. 세상에는 지하가 있고 그렇죠. 지하 밑에는 더 어둡고 축축한 곳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 항상 뭐 잘 될 거야 이런 말은 부모님한테 들으면 됩니다. 뱉은 들으면 인생의 맷집이 커지 세집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잘못될 수 있어요. 예.
자, 7001님 궁금해요. 네. 17년 된 여친 부모님이 드라마처럼 용국형님한테 돈 주면서 헤어지라고 하면 어떡할 건가요? 돈 받고 헤어질 건가요? 아니면 돈 안 받고 여친을 지킬 건가요? 일단 금액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인가요?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사귄 기간이 있죠. 네, 아 그래서. 17년이니까. 그렇죠. 내가 그동안 이 정도로 그래. 버텼는데. 네. 어머니 좀 더 쓰시고 천 단위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 그 돈을 받고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아 사기를 친다? 네. 어머니가 주신 돈인데. 찐사랑이네요. 나 7, 너 3. 아 헤어진 척해. 잠시. 쓰고 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1년에 5천 정도씩 계산하면 되냐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러면 땡큐죠. 큰 절합니다. 큰 절. 네. 그래요. 네, 이런 좋은 기회가 없죠. 그렇죠. 네. 자, 막 나가는 요관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사실 1년에 두 번 보시니까. 그렇죠.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한 네 번, 다섯 번까지 봅니다. 다섯 번까지? 다섯 번은 뭐예요? 다섯 번은 이제 명절 하나씩. 아니, 어떡하다가. 어떡하다가? 길 가다 마주친 거예요? 어떡하다 이제 뭐. 우연히. 이제 오랫동안 안 보고 이랬으면 또 이제 각자 건강을 생각해야 될 나이다 보니까 생존 확인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야, 그래도 뭔가 정이 있네요. 그렇죠. 다섯 번으로 늘었어요. 원래 이제 명절에 한 번씩 보는 두 번 보는 여친이었는데. 네. 크리스마스까지 세 번이었는데 한 다섯 번 정도까지 해서 이제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한 여섯 번? 그 정도까지 생각을 관계 유지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어머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도면 헤어진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 제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굳이 돈 쓸 필요 없다. 그렇죠. 없다는 느낌. 네. 자, 막나가는 요관상담소 1일 연애와 세안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남친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은 착하고 좋은데 모든 일에 진지하고 유머가 없습니다. 같이 있어도 전혀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네가 재미없어서 헤어지고 싶어 라고 하는 건 너무 못된 것 같아서요. 이거 해결할 방법 없는 걸까요? 잘못 봤나요? 미진인 줄 알았더니 마진이네요. 아 노마진이네요. 예, 거의. 마진. 마진님께서 예. 남자친구의 주식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돈 문제에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웃을 일이 없어요. 잘못됩니다. 아 이거 금전적인 문제가 먼저 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아니 여자친구 만나러 가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뭔가를 좀 해도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그냥 웃기거든요. 그렇죠. 제가 방송했을 때 가장 어이없었던 게 우리 이제 작가들이 우차사 작가들이 막 인터뷰 이런 걸 하다가 아이돌들이 오면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웃기다는 거야. 뭐가 웃긴 거야? 아니 웃는 게 왜 웃기는 거야? 그냥 앉아 있는데 웃기대. 그렇죠. 너무 재밌대. 방송 작가분들 특히 예능 작가들은 웬만한 거에는 잘 웃지도 않죠. 네. 저기 누나 화장실 어디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재밌지 않아? 아니, 화장실 어디요가 어디서 웃어 이거를? 예. 그런 그 호감이 있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정우 씨 같은 분들이 이제 최대치로 막 이제 끌어올려야 돼 나는. 센 소리를 하면 예. 그냥 쓴 웃음을 지을 뿐인데. 이 정도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기고 얘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그냥 웃음이 나고 이런 얼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솔직히 어디 가서 재미없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재미가 없는 사람인데. 예. 근데 그분은 일단 남자친구는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남자분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을 때는 좀 기분이 좋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주면 이게 갑자기 나오는 웃음들이 있어요. 갑자기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든가 나한테 뭘 해줬다든가 그러면 뭐야 이런 걸.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더 없고 성격 자체가 약간 그 바둑기사 느낌 살짝 있는 거죠. 생각 엄청 하시는 스타일. 남친이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얼굴이 재미없다는 뜻이 있는 거죠, 일단. 얼굴은 일단 재미 쪽이랑 좀 멀고. 왜냐면 정확하게 이불입니다. 웃겨야 웃긴 사람. 그 얼굴이에요, 지금. 예. 웃겨야 웃긴 사람인데 안 웃기니까 잘못된 거죠. 네네. 주변에 자기 친구들의 남친들을 봤을 때는 이 오빠는 좀 웃긴데? 재밌는데? 그런 거를 자기 좀 생각해봤는데 남친이 아무리 생각해도 재밌어질 그 생각이 없는 거죠. 아하. 제가 개그 생활을 오래 하고 봤을 때 이 재미없는 사람은 절대 재밌어지지 않더라고요. 타고난 거다.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갑자기 자고 있는데 막 깨워가서 100만 원씩 줘야 돼. 그러면 막 웃겨. 너무 웃기잖아.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생일 때 막 선물 같은 거 주고 자다 깨워서 100만 원 준다고요? 아니 웃겨 웃기다니까. 돈을 갑자기 쏟아요? 네, 갑자기 막 웃어 자다가 사람이.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이거 네 차야 사 그냥 뭐 어때? 빵 터지네요. 빵 터진다니까. 네.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네. 여자친구는 좀 서운해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착하고 좋은 거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착하고 좋은 사람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남자든 다 해당이 되는 멘트 같고, 근데 약간 좀 사이가 오래 가고 그러면 재미의 영역도 전 어느 정도 좀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앞으로 좀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면 여자친구가 이런 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내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좀 재밌는 게 너무 좋은데라고 하면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남자친구한테 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는 재미가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금융적인 부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렇죠. 재미가 없었다. 예. 예. 얼굴은 나이 들었을수록 이제 늘어갈 거고요. 주름들이 주름이 늘어갈 거고. 아니 아무리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다리가 부러졌어. 갑자기 그 와중에 로또가 1등이 맞은 거야. 막 웃는다니까 갑자기 사람이. 빵 터지죠. 빵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일들이 없는 거야 지금. 이재용 한국 최고의 개그맨. 아. 만수로 세계 최고의 개그맨. 그렇죠. 예. 민살마 최고 개그맨이에요 진짜. 최고 개그맨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눈썹만 실룩해도 웃기죠. 진짜 이렇게도 웃을걸요. 그렇죠. 예. 그런 영향이 우리가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예. 이런 거는 뭐 너무 기대를 하시면 본인이 좀 약간 안타까울 수 있다 보니까 예. 그냥 같이 사이좋게 지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 너 이렇게 오히려? 재미없어. 예. 예. 너 이렇게 재미없어. 이렇게 좀 비교하는 순간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힘들어요. 예. 아 참. 살만이 형 방문하면 대통령도 웃는다. 아니 다 웃지. 대통령부터 총리부터 모든 내각들이 다 빵빵 터지죠. 아니 빈살만 예. 그분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쪽에다가 내가 다 사야겠다. 그럼 빵 터지지 않을까 갑자기? 이걸 다 사셨다. 무슨 물결이죠. 네, 입고 무슨 파도. 그럼 벌써 그냥 터지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개잡고 뒹굴죠. 이 땅을 다 사겠대 막 이러면서 예, 웃죠. 그렇죠. 일동 깔깔깔. 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예. 본인도 살짝 양보하시고 사람은 좋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그룹 다 웃는다. 아 기업 총수를 난리라지. 기업 총수들이랑 그 밑에 있는 모든 네. 임직원들 다 빵빵 터지죠. 네. 이건 사람이 그렇게 웃게 되는 환경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코미디 빅리그가 아니라 코미디 빅지갑인가요? 그렇죠. 돈 있으면 다 웃어요. 네. 자 그러면 마진님께 이분 지금 웃음의 마진이 없어진 분인데요. 네. 이분께 정욱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욱의 연애학 개론. 금융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많이 웃긴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잘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네. 진짜 웃기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더라고. 네. 네. 자 자우림의 하하하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1일에 첫 방송으로 정영국 씨랑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이 많이 벌써 또 지나갔네요. 예. 예 여러분 뭐 큰 사고 없으셨죠? 없었을 예. 거예요. 2월 달이 있습니다. 아직 안 만나. 2월은 짧지만 뭔가 세죠. 네, 네. 항상 조심하시고.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네. 자, 익명 이님. 친구가 아구찜 가게를 하는데 손이 모자르다고 해서 마감까지 일을 도왔습니다. 집에 가려는데 친구가 밥에 비벼 먹으면 맛있다고 아구찜도 아니고 아구찜 국물하고 콩나물을 싸주는데 너무 쪼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못된 거 아니죠? 이게 잘못됐네요. 아구찜 가게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예. 도와줬더니 뭐 일당은 당연히 받으셨겠죠? 느낌에 뭐 적어주진 않았지만 그렇죠. 이제 수고했다고 하면서 아구 고기 빼고 네. 국물이랑 콩나물 이거 비벼 먹으면 맛있어. 채팅창에 아구찬감이라고. 야, 예. 아니 이 친구 모습을 상상해 봤더니 대충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마감이 다 끝났어. 네네. 고생했어. 잠깐만 기다려봐. 죽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아구에서 고기 다 빼고 그쵸. 국물만 이제 봉지에 담아가지고 일단 아구를 걸러요. 요거 빼고 콩나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집에 가서 먹으면 맛있어. 반날 되면 쉬거든요. 에이, 잘못된 친구 사이다. 생긴 게 아구인가 보다라고 하시는 이건 뭐죠? 그냥 난데없는 비하네요. 그렇죠. 예. 그런 말 하고 싶은데. 넌 아구가 생겼으니까 아구 빼고 줄게. 야, 이건 진짜 기분이 상할 만한 일이네요. 근데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는 이런 경우가 조금 있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파는 음식에 대해서 웬만하면은 좀 그냥 별로 주는 거를 되게 인색
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이건 팔아야 되는 거다. 네,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연차가 좀 되면 뭐 다 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장사를 한 지가 좀 됐고 만약에 이 친구랑도 좀 각별한 사이면 이건 선 넘었지. 저 같으면 봉지 얼굴에 던졌습니다. 아, 몸세요? 이거 너나 먹어, 씨. 잘도 맛있겠다, 잘도 맛있겠어. 받아 오신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관계는 여기까지다. 사고 친 값을 악으로 뺀 거 아니냐고. 일하다가, 사고는 안 쳤을 것 같아. 일하다가 뭔가 잘못한 것들. 아, 그럴 수도 있기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제의를 하면은 이거는 진짜 빈정상하고 이게 일이 끝나고 집에 오지 않습니까? 배가 네. 엄청 고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물만 있는 거야. 콩나물. 이랑 아구찜 국물. 이거 뭘? 예, 아구 빼고. 예. 네. 보통 이제 국물에 예. 제 생각에는 뭐 대파나 이런 것도 안 넣어주고 그냥 진짜 완전 국물 있죠. 예. 어. 미더덕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없을 것 같아. 예. 채로 다 걸렀어. 깨물면 찍 나오네. 그래서 약간 예. 그 된장찌개 색깔 나는 그 국물에다가 이제 콩나물 주신 것 같은데. 된장찌개 얼굴에 바르면 아구찜이다라고. 얼굴에 바르면 아구찜이라니 뭔 소리야. 아 오늘 선 많이 넘네. 예. 그건 솔직히 뭐 얼굴 못 봐서 확인을 못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기분은 굉장히 나빴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서 일을 도와줬는데 아, 이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돈은 받은 것 같고요. 돈은 당연히 받은 돈도 안 받았는데 이런 걸 사주는 건 쪼잔한 거 아닌가 이러고 썼겠죠. 돈을 안 받았으면. 그렇죠. 돈은 이제 챙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 아 그래도 고생하고 돈은 받았는데 그건 그거고 콩나물 싸주는 건 좀 쪼잔한 거 아닌가요? 예. 이렇게 보내신 거죠. 이제 정말 그 장사하시는 분의 입장을 들어드린다면 그날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야. 아. 그래서 아구가 없어. 그래서 국물만 주는 거야. 예예. 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남아 있어. 남았죠. 어떻게든 남아 있어요. 그럼요. 예, 네, 그거를 이제 이 친구 국물 주고 고기가 남지 않습니까? 예. 고기를 이제 본인이 먹던가. 아, 본인이하고 사장이. 예, 네, 뭐 그렇게 예.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그거를 일단 버리고 그 다음 날 배달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 하나. 아 친구 가게에다가 주문해가지고 별점 1점 별 하나. 진짜 맛없습니다. 리뷰. 생고무 씹는 것 같네요. 예. 아구가 없이 콩나물만 있네요. 사진 같은 거 이상하게 찍어가지고. 아 사진 본인이 받은 거 찍으면 되겠네요. 진짜 약간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그 정도면 대범한 복수 아닙니까? 헤런데. 기분은 진짜 많이 상하신 것 같고 친구의 마음 씀씀이가 이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가게가 더 바빠도 그쵸. 국물을 더 많이 줬으면 많이 줬지 뭐 다른 거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친구 시간이면 이런 거 챙겨줘야지. 그렇죠. 네, 이거 너무하다고 봅니다. 같은 차량 파는 입장에서. 아하. 네. 자. 본인 절대 쪼잔한 거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아구는 이제 아구찜 하는 게 맛깔스럽긴 하지만 아귀찜이다. 아귀찜. 예, 표준어로. 아 이건 이제 끝에 한 번만 말씀드려. 중간부터 계속 아귀 그랬으면 맛 없을 것 같아서. 아 예. 아귀찜.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분께 용국의 일침. 콩나물이 대충 한 박스에 4,000원 정도 하니까 700원 정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해요? 아, 우리는 알잖아. 아, 양념 있잖아요, 양념. 그러니까 국물값 포함해서 700원이라고요. 예, 예. 당신은 700원. 윤용남님, 남자분입니다. 네. 아, 회사에서 경리분이 저한테 인사하실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하세요. 그걸 보신 팀장님이 둘이 친하냐고 질투하시는데 아무래도 경리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관심 없는데 그렇다고 하이파이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기분 상해하실까 봐 난감합니다. 둘 사이에 낀 저 어떻게 좋을까요? 아 이거는 뭐 그냥 바로 1침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용남님께 용국이의 1침. 둘 사이에 끼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왜 낀 거야? 네. 전혀 뭐 상관이 없죠? 그렇죠. 왜 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팀장님이 그냥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생각을 잘 해보시면 뭐 이분만 좋아했겠습니까? 저분도 좋아했고 이분도 좋아했는데 혼자만 계속 좋아하는. 아 팀장님은 계속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괜찮은데? 친하냐? 왜? 나한테는 하이파이브 안 해주거든. 예. 근데 이 직원은 약간 좀 어리기도 하고 나보다 뭔가 좀 괜찮은 게 있으니까 하이파이브를 해주는데 한두 바디 던진 거 가지고 전혀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그 경리분이 하이파이브 하고 싶으니까 하이파이브 했지. 예. 팀장님이랑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 네네. 살짝 악의 느낌 나니까. 그거는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경리분이 똥 밟은 건 확실하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예. 그 보통 팀장님이나 이제 그
직장 상사분들은 이제 자기보다 밑에 있는 직원들 남자 여자가 좀 이렇게 대화만 해도 네. 뭐야 이 분위기 이거 하거든요. 자기가 커피 한 잔 싹 들고 네. 와가지고 뭐야 이 분위기 하고 이 분위기 뭐야 하면 네. 이제 한 2분 지나면 혼자 서 있습니다. 네. 네, 아무도 대꾸를 안 하니까. 그렇죠. 나이가 들면 좀 외로운 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떠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과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예. 그냥 자기가 좀 아쉽고 속상해서 이 직원분한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이파이브에 또 너무 이렇게 그 경리분한테 윤영남님이 뭔가 이제 승자처럼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규정해드려야 되나요? 이제 뭐. 그분도 뭐 봤을 때 그렇게 뭐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제 생각에는 이 분이 조금 어린 것 같아. 아 격리 분이? 아니 남자분이. 남자분이.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귀여워 보이는 그냥 어려서 귀여운 거 있죠. 잘생긴 거 말고 그냥 어려서 귀여운 거.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해주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이 남자분이 나한테 하이파이브가 해주는 여자분이 있을 때 친해지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뭐요? 손에 뭘 하나 들고 있으면 됩니다. 쿠키라든가 어허. 이런 거 있죠. 네네. 하이파이브 탁 치면 어이 뭐예요? 드세요? 이런 게 되게 좋거든. 뭐예요? 뭐 마약거래예요? 손에다가 아니 그게 하이파이브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네. 몇 번 하다가 딱 주면 약간 호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채팅창에 하이파이브 할 때 손깍지 끼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선 나이 없네요. 이거는 최악의 그거죠. 경기는 아, 가볍게 하이파이브고 쫙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손깍지로 잡아. 왠지 부장님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손깍지 이렇게 고마워요 이렇게 네. 선을 적당히 타셔야지 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뺨으로 네. 하이파이브 날아온다라고 하십니까? 저는 뭐 분위기 좋은 것 같고 부장님은 또 부장님 그 길을 가시는 거고 난 또 나만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9613님 남자분입니다. 네. 자기가 지나치게 잘생겼다고 착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불편하다. 식당이나 술집에 가면 저 여자가 나 쳐다보는데 라고 매번 말하는데 진짜 아니거든요. 너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줬는데도 제가 질투해서 이런 말 하는 줄 압니다.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예. 너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다 해서 그렇게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너 잘생긴 거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둘 사이에 하는 얘기고 예.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잘생긴 거 아니야. 아 쳐다볼 수 있지 사람이. 저런 얘기 왜 해? 그런 느낌이죠. 식당이나 무슨 술집을 갔는데 사람도 많이 없거나 테이블 간격이 좁으면 쳐다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여자 그 연애 경험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네. 괜히 쳐다보는 거 가지고 이게 확실한 거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야, 너 쳐다보는 거 같아? 가서 말 한번 걸어봐. 결론을 내봐. 네. 진짜인지 확인해. 절대 잘못됩니다. 무조건. 그럼 갔을 때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봤는데요? 보세요? 네? 나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 간단 말이야. 네. 그럼 뭐, 결국은 네. 내 뒤에 있는 뭔가를 봤다든가 네. 이게 시선 처리가 빗나가는 것뿐이지 그쵸. 아니거든요. 내가 온 그쪽을 여자분이 네. 황당하게 쳐다봅니다. 그렇죠. 뭐요? 누구 네. 어디서 오셨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친구의 의견을 그냥 받아들이셔서 그래, 진짜 너 쳐다보는 것 같아. 한번 갔다 와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자신감은 확실하게 앞에서 검증시켜드리면 예. 아,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럼 이제 비굴하게 뒤에 얘기하죠. 게임에 쳐가지고요. 원래 앞에 얘기해야 되는데 뒤에 얘기하죠. 아, 지금 왔는데 게임은 언제 했어? 지금 왔는데. 게임에 쳤어요. 네, 저희끼리 따로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한국방의 그 형식적인 얘기를 그렇죠. 주고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9613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 사연자분이 질투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사연자분은 이 남자분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급이 비슷하니까. 사연 진짜. 속에 부등호가 있어요. 네, 네, 네. 어느 이쪽이. 쪽 부등호가 열려 있는지. 역시 친구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맛땡님 성별 미상 네. 전에 살던 분이 아직도 저희 집으로 택배를 잘못 시키셔서 배달이 자주 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저희에게 맡기고 몇 개 쌓아뒀다가 가지러 오시더라고요. 편한 이웃 사이도 아닌데 자꾸 이러시니까 좀 번거롭습니다. 정색하고 말할 문제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불편하네요. 일단 뭐 전입신고를 안 했다 이런 거랑 상관이 없고 예. 이제 자기가 한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알잖아요. 네네.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이 그 택배 주인이 약간 유부남으로 추정이 됩니다.
와이프 몰래 뭔가가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져가는 건데. 사사함을 쓰고 있다. 네. 네. 이게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택배 오는 거는 솔직히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저희 그 가게 직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막 두들긴 거야. 뭐예요? 네. 누구세요? 했더니 문을 딱 남자분이 한 분 서 계시는 예. 겁니다. 아, 검찰입니다. 검찰이? 수사관이었죠, 수사관. 아. 이분 사시지 않으세요, 여기에? 예. 안 사시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거보다 낫잖아. 많이 잘못됐네요. 잘못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유부남이어서 와이프 몰래 뭔가를 샀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약간 그걸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고요. 영장을 대신 받는 것보다는 배대지가 되는 게 낫겠네요. 아,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얼굴까지 보고 이런 게 불편하면 택배 왔을 때 종이 한 장 쓰셔서 앞에다 붙여놓으면 됩니다. 적당히 합시다. 그 사람도 이제 어떤 뭐 뭔가를 줘야지 내가 선을 안 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늘 얘기하지만 계속 받아주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네. 나중에 김치도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 잘못되면. 그렇잖아. 전화 올 수 있겠네요. 네. 아, 제가 내일까지 지금 못 들어가는데 네. 김치 좀 냉장고에. 김치만 좀... 살짝 냉장고에. 네. 계란은 밖으로 따로 빼셔야 됩니다. 불편하잖아요. 많이 불편한데요? 엄청 불편합니다. 야. 그러니까 자기 택배 뭐 중간에 와가지고 고르기도 짜증나는데 예. 앞에다가 쪽지 하나 딱 쓰셔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거 어떠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이러면 돈도 안 줘요? 이런 염치가 있는 사람이겠어요? 배대지 수수료. 반품하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반품도 일이잖아. 그렇죠? 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택배는 혹시 뭐 궁금해서 까볼 수가 있는데 절대 까보지 마시고 이상한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택배에다가 예. 정성스럽게 뭘 쓰셔가지고 적당히 사연을 그 약간 정중하게 그쵸.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과메기 같은 거면 이제 보관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진짜 호의가 계속되면 진짜 안 됩니다. 예. 나중에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자, 마땡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도 저도 아니라면 기소중지자. 주소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야. 찾아오니까. 예. 네. 강명하님 남자분입니다. 네.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십니다. 할 만큼 했으니 쉬시겠대요. 3월쯤 그만두고 버킷리스트인 세계여행을 서너 달 다녀올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혹시 저도 끼어서 같이 가도 되는 걸까요? 야, 이건 설마로 온다 진짜. 기가 막힌다. 네. 대표님 효놈들. 아, 해외여행 갈 때 아들 있으면 든든한 느낌 들지 않을까요? 같이 끌었네 벌써 느낌 자체가. 엄마 다 설득하셨네요. 엄마 아직 만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혼자 결정을 하고 같이 일정 그 짜는데 옆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생효자. 나는 갑자기 뭐 어머니 직장 그만두셨다 그래가지고 뭐 해준 게 아니라 같이 껴서 가겠다. 전개가 상상하기 힘든 전개. 베테러들만 할 수 있는 전개. 야.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 어머니께서 세계여행 가시는 동안 그 소요되는 기간이 서너 달 정도라고 하는데 예. 본인도 같이 간다 그러면 이분은 일단 일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약간 뭐 재밌기도 하지만 어머니 옆에서 같이 다니시는 거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물론 돈은 어머니가 쓰시겠지만 살다 보면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아들 데리러 가려면 서너 달 갈 거를 한 달밖에 못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이면 끝이지 뭐. 하도 먹어재끼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예. 물론 관심 분야가 다르고 보고 싶은 게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효도할 날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옆에 어머니 혼자 가시는 것보다 옆에 푼수대기 아들이겠지만 붙어가지고 이것저것 해주시면 그나마 뭐 자기가 돈 깠으면 치르지 않나. 그럼. 이 강명한님 때문에 여행 가시는 거 아닐까요? 서너 달. 보기 싫어가지고. 예. 네. 나 간다. 아, 이분도 버킷리스트에 세계 여행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얻어갈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뭐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 돈은 어머니가 쓰시더라도 케어 잘해 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행인데 좀 재미있게 추억을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붙어 있어야 귀국할 수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근데 아버님이 제일 행복할 때라고 하신 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님 진짜 행복하죠.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반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 같이 가면 좋지. 이런 느낌으로 해서 잘 다녀오시고. 그렇군요. 네. 자, 강명하님께 용국이의 일침. 어머니의 조건은 너는 이코노미 난 비즈니스. 어머니 돈으로 가는데 남는 게 있어요. 태우신 것도 대단한 거죠. 14시간씩 가면 허리 끊어집니다. 네. 요즘 14시간보다 한두 시간 더 들어가요. 러시아 전쟁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자, 익명으로 보내신 분 성별 미상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직원이 4명인데요. 한 명이 본인은 딱히 필요가 없다고 연차를 안 써요.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도 사장님 눈치 보여서 연차를 못 씁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열혈 사원이라 저희가 자꾸 비교되는데요.
이사원한테 제발 연차 좀 쓰라고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화 많이 나셨네요 지금. 예. 네. 아니 전 궁금한 게 회사 생활 안 해봤으니까 예. 연차를 안 쓰면 네. 이거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대개는 현금화를 할 수가 있죠. 현금화 했네. 아니면 그 일부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개는 강제로 써야 되고 안 쓰면 그거는 소멸되고 부분적으로만? 네, 부분적으로는 현금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연차를 만약에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썼다가 네. 맨 끝에 3년째 몰아 쓸 수도 있습니까? 되는데 이제 보통 그런 걸 허락해 준 회사는 많지 않죠. 예. 더군다나 여기 직원이 4명이면 안 된다고 봐야죠. 어차피 뭐 너무 비교가 돼서 눈치가 보인다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인 게 사장님은 처음부터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뀌긴 했지. 그렇죠. 쟤는 일을 안 하는 애. 얘는 불철주야 네. 일하는 애. 이런 그쵸.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자기가 입장이 좀 저 친구랑 다르다 그래서 너무 눈치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자분께 살짝 희망을 드리자면 이거는 말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평생 직장이 이제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해도 돼요. 그리고 본인이 일만 잘하면 사장님은 갔다 오라고 합니다. 네. 필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필요 없는 애가 얘기하면 그럴 줄 알았지. 네가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이런 느낌 되는데 본인의 중간에 입장을 잘 따져보시고 네. 이 친구랑 비교하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친구는 이 친구 한 명이고 나머지 세 명은 본인과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쪽이 더 지금 큽니다. 그렇죠. 사장님도 별로 상처를 안 받으세요. 왜? 쟤는 원래 저런 애니까. 원래 사고 치던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맞아요. 얘기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 그분이 연차 네. 안 쓰는 그분이 일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뭐 그분이 연차를 가든 안 가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욕을 덜 먹으려면 연차를 만약에 6월 달에 쓸 거다, 7월 달에 쓸 거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중에 있다가 좀 있다가 가셔도 됩니다. 갑자기 오늘 얘기하고 내일 가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셔서 그렇죠. 본인도 뭐 이득이 있어야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녀오면 이제 책상이 없어지거나 네. 이제 인사고과가 괜히 차이가 많이 나고 이미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책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도 책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라커만 있고. 네, 그냥 본인 네. 왔다 갔다 그런 메뚜기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죠.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돈을 빌린 것 같습니다. 일찍 출근하거든. 저희같이 빌려본 사람들은 알아요. 빚보이면 안 돼. 뭐 무서운이 아니라? 네, 열차 쓰면 안 되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 됩니다. 다 현금화해서 갚아야 되니까. 알고 보면 다 슬픈 사연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맑은 게 아닙니다. 밀어붙이지 마세요. 네. 강종욱님, 남자분입니다. 동생이 예비 대학생입니다. 요새 매일 술만 먹어요. 2, 3일 외박은 기본이고요. 저도 동생처럼 놀러 다녔던 과거가 있고 그걸 동생도 알아서 혼내기가 좀 그런데요. 엄마는 왜 가만히 있냐고 잔소리하십니다.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해야 형으로서 적당한 카리스마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놀 수 있는 시기가 전 딱 두 개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갔을 때 이 중간에 빈 구간 요거랑 군대 영장 나와서 입대하기 전 요때는 진짜 놀아줘야 됩니다. 예. 그쵸? 근데 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셔서 본인이 억지로 얘기하는 거면 저는 얘기를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 그냥 놀게 내버려 둬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잔소리 하시는 이유를 봤더니 학교가 좋은 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잘했던 거 자꾸 놀고 다녀. 공부를 더 했으면 지금 더 좋은 데 갔지. 아주 지형 똑같이 닮아가지고 진짜. 그것 때문에. 서울대 갔으면 사실 네. 놀아. 술 먹고 또 안 놀았어? 그래 건강한지 물어봐 전화해서 밥 먹었는지. 근데 학교 이상한 데 가니까 지금 엄마가 그냥 돈만 써가지고 쟤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똑같니 지 아빠랑 아빠는 왜 끌어들여요? 아빠는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형이 엄마한테 대충 얘기했고 잠깐 이런 방황의 시기가 있다. 예. 이게 감싸주는 게 좋지. 그렇죠. 예, 너무 이렇게 까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충분히 입장 이해되잖아요. 형으로서 카리스마가 원래 이제 별로 많지 않으신 분이라 네. 예, 여기서 이제 약간 머뭇거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형제 중에서 형은 원래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도 안 무서워. 그렇죠. 뭐가 무서워? 어렸을 때는 무섭죠. 네, 어렸을 때는 예. 무섭지. 이미 다 성인인데. 체급이 비슷해지면 하나도 안 무섭죠. 그렇죠. 심지어 형이 작은 경우도 있잖아. 형이 심부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부름까지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카리스마를 찾는 건 약간 예. 좀 선을 넘었다 이렇게 네네. 봅니다. 채팅창에 형도 빌빌대는 거다라고 있고. 네. 예. 형으로서 카리스마 있게 나처럼 되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죠. 아 이게 가장 좋은 답변이긴 하겠다. 거울 치료. 나도 술 먹고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조심해. 네.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아니 무슨 얼굴을 봐야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동생이 들어오지라는데 언제 얘기를 합니까. 내버려두세요. 문자로 하라고. 예. 톡으로 이제 해가지고 나처럼 된다. 예.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정용국 씨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내일 눈이 많이 온다는데 눈 오리 틀이 품절이라 고민이라고 송현수 님이 보내셨는데 눈 오리 틀 본 적 있으세요? 저희 직원이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눈물 한번 그거 만들고 있습니다. 다 눈오리야. 네. 아, 뭐 다른 동물 없나요? 근데 이분은 구매자인지 소비자인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네, 판매자인지. 뭐, 네, 뭐 만들고 싶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자, 정영 씨 어쨌든 눈 오는데 허리 조심하시고요. 조심히 잘 갔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최애나의 스마일리 끝곡입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